오늘은 오전에 좀 바쁜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10월 7일이거든요. 네, 아이폰 14 그리고 애플워치가 국내 출시하는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스토어로 받으러 가려고 네,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 네, 요게 에어팟 프로 제품이거든요. 이게 전체 리콜이 한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구입한지는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이것도 교환 받으러 같이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거 이제 소니 카메라 알파 7 마크 4 미러리스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메모리 슬롯이 또 망가졌어요. 막 그 고정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도 서비스 센터를 들려야 돼서 오늘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무언가를 새로 산다는 거는 어찌됐든 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네, 즐겁기는 합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가로수길에 가서 아이폰을 받은 다음에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네, 일단 고속도로에 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바로 가로수길에 가는 것보다 네, 중간에 역 근처에 이제 주차를 하고 저는 전철로 네, 갔다 오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신사역에 이제 도착을 하고 네, 애플 스토어 쪽으로 일단은 가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을 시간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주변에 아마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번에 같이 영상을 찍으셨던 분 중에서 그 당신의 생존기술 운영하시는 그 당생 유튜버님 네, 그분을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이따가 네, 영상에 같이 나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맥도날드가 여러 개 있진 않죠? 아, 진짜요? 전 안 보이는데? 아, 저기. 네, 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당생님이요, 당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시면 어떡해요? 아, 브이로그요. 나오는 건가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당생입니다. 네, 애플 스토어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구경을 가보도록 하고, 네, 카페 잠깐 들렸다 갈게요. 저 혹시요, 그 제가 10시 45분부터 이제 수령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와야 되는 거죠? 저는 혹시 보니까 안에 들어와서 직원분한테 안내 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혹시요, 그 10시 45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문자 메시지 받으셨어요? 어떤 문자요? 그 어저께 뭔가 오긴 왔었어요. 아, 진짜요? 미리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아, 되고요. 네. 문자에 키퍼 QR코드 왔을 거예요. 그거 이제 직원한테 보여주시면 바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QR코드 받으신 그 문자는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QR코드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이거랑 애플워치도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네네. 그것도 같이 진행해드릴게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희 이메일로 영수 증 보내드릴 거예요. 이메일 주소 한 번만 네, 맞아요. 드려요. 감사합니다. 오, 네, 아이폰 14 네, 프로 제품 받았습니다. 저는 퍼플로 이제 선택을 했고,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카페 가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약간 좀 한산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일찍 왔는데도 네,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네, 작년과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저도 요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 계속 와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찍고 계시군요. 네, 맞아요. 저도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또 리뷰 영상 쭉쭉 올라오나요? 네, 오늘부터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이랑 애플워치 울트라 일단 받았고, 이거를 좀 먼저 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변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고 네, 이렇게 네, 수령한 거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당생님. 안녕하세요. 이랑 네, 뭐 당생과 당생 네, 친구. 네, 당생님 지인분. 네, 여기 목까지만 딱 할게요. 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아, 네. 이번에 애플 네. 엄청난 애플바. 네. 그래서 궁금하다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같이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까봐야겠죠? 네. 제가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두 개가 있고, 요거를 일단은 언박싱을 집에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까 볼게요.
see. Funny thing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when I'm trying to shake the blues above me. But then I saw your face, it caused my heart to race. Girl, you're looking like a million buck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strut your stuff. Oh, girl, you're fine as you wanna, what I'm supposed to do. Something told me got no time to lose. Go ahead and bust a move. Funny thing about love, when it comes and goes, you never know. So you gotta keep your heart exposed, and you can be sure there's no cause and no cure. And if it wants you, oh, it'll come and find you. Fall back just a little, don't wanna lead you on. Don't wanna push a feeling and make the feeling gone. You see, I got your number, but still I ain't used the phone, no. I let it breathe for a minute, baby. Next thing I know, you call. 혹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알고 오신 거 있으실까요? 이 제품에 대해 뭔가 듣고 오신 거 있으실까요? 이거를 막 하는데 막 지직지직 큰 소리가 나가지고 지인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아마 스토어 가면 좀 해줄 거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와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라면 1년 이내 기능상 문제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그게 다 지나서 원래 비용이 발생하지만 빠르게 해드릴게요. 애플닷컴 홈페이지 가시면 네. 우측에 고객 지원 탭에 제일 하단에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리스트가 애플 측에서 만들 때부터 우리 실수야라고 인정한 그런 리스트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혹시 다른 기기도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 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죠. 아~ 혹시나 네. 최근에도 이제 워치가 하나 추가돼서 아~ 앞으로 아마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오늘 에어팟 프로까지 네, 서비스를 다 맡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택배로 이제 받기로 했고 한 10월 10일 정도 그 정도에 이제 보내준다라고 해요. 별 문제 없으면. 구입한 지 거의 3년이 돼갔는데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새 거 쓰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에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열심히 또 카페로 또 가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늦었죠? 천천히 들어주시죠. 아, 힘들어. 천천히 들어주시죠. 네, 잘 맡기고 왔어요. 네, 잘 맡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맡겼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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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카메라 블록 중. 여기 주인공은 네. 아이폰인데 저희를 왜 찍죠? 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한번 뵙도록 네, 할게요. 조만간 저랑 이제 또 콜라보 한번 하시죠. 네, 그럼 저도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뭐 각자 이제 채널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까먹고 카메라를 껐었는데 소니 미러리스 네, 그 서비스까지 받아야 돼가지고 네, 또 멀리 서초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고치면 일단 오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 이 건물에 소니 서비스 센터가 있는 것 같고 네, 여기 2층이네요 2층. 예약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네. 그 들어가면 그냥 그 스프링 같은 게 뭔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혹시 막 대여나 이런 거는? 대여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봐도 돼요? 네? 나중에 오늘 이렇게 좀 써야 돼서. 아, 미리 저 보드 준비해놨다가요? 그럼 미리 부품을 주문해 놓을게요. 아, 그러면 와가지고 그때는 바로 뭔가 할 수? 바로는 안 돼요? 작업이 어차피 맡기셔야 돼요. 보통 며칠 정도 걸려요? 부품 있는 상태에서는 하루 네. 이틀 정도. 이게 왜냐면 작업이 완전히 네네. 다 분해가지고 안에 메인 마더보드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러면 주문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반응을 하세요. 네, 그럼 그때 다시 방문을 할게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카메라를 맡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일단 오늘 아이폰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폰을 찍어야 되잖아요, 리뷰를.
그래서 부품을 따로 주문을 했고, 부품이 이제 오면 그때 이제 따로 맡겨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카메라가 임시로 쓸 게 없어서 약간 고민이네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녕히 계세요. 끝!